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은 네. 저희 새로 네. 하는 꿈해몽인데요. 네. 제가 바로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 병원 꿈이래요. 병원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꿈의 배경은 병원이었고 네. 의사분과 함께 뇌에 문제가 있는 분이 수술실에서 나와 침대에 누워 있는 걸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혼잣말로 나도 치료를 얻게 될 거야 하며 여러 번 중얼거리는 꿈을 꿨대요. 이게 너무 찜찜해서 꿈해몽을 해달라고 신청하셨습니다. 그는 이 사례자분이 평상시에 대인기피증이나 뭐 우울증, 창납 증세 이런 거를 좀 앓고 있으시는 분 같아요. 평상시에. 근데 이제 꿈 내용을 보면 꿈간에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 네.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안 좋은 기운을 정리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기운이 빠지면 그 부분이 휑하게 좀 그 부분을 채우고 꿈속에서 선인선관들이 좀 많이 이렇게 움직이시고 바꿀 거는 바꾸고 채울 건 채우고 이미 정리는 된 분 같은데 꿈 이렇게 내용을 보면 안 좋은 건 아닌 거네요? 보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석이 이렇게 뭐 언제쯤 꾸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네. 정리가 다 된 걸로 이렇게 보여요. 다행이네요. 여러분 이상한 말을 하니까 좀 그렇죠. 찜찜했대요. 이 부분에서 100%는 아닐지언정 제가 볼 때 한 6, 70%는 호전이 되는 걸로 보여요. 대인기피나 뭐 우울증이나 장낙 증세 이런 게. 아 선생님 그게 실제 현실에서도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뭔가 호전이 됐다, 좋아졌다라는 그렇죠. 거를?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이 꿈을 꿨다고 돼가지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좋아진다기보다는 이게 차츰차츰 만약에 뭔가 이렇게 좋아진 상황에서도 굳어져 가는 게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점점점 지나갈수록 이 부분이 정리가 조금 조금씩 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본인도 생활을 하시다가 이 부분이 전보다 좀 좋아졌네? 그 정도로 느낄 거라고 해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런 꿈을 꾸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뭐 기운을 정리해서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뭔가 나아진다고 하면은 꿈을 꾸지 않은 사람도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할 수는 있죠. 저희가 하는 일이 뭐 제자이기 때문에 뭐 무속인은 무속적으로 풀고 도법은 도법적으로 풀어서 이 부분을 뭐 사주팔자에 안 좋은 기운을 정리를 해서 좋은 쪽으로 마무리를 할 수는 있죠. 충분히 가능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